사향 노루와 쓰라소니 같은 멸종 위기 중 1급 동물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습니다. 그런데 20년 뒤에는 이 동물들이 백두대간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멸종 위기 중 보건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인데요.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컷 사향 노루가 암컷을 유혹할 때 분비되는 페로몬인 사향. 여성들의 고급 향로로 약재로 쓰이는 등 폭발적 인기 탓에 1980년대부터는 국내 사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. 새끼 호랑이로 불리는 쓰라소니도 일명 꽃사슴, 아름다운 대륙사슴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. 그러나 20, 30년 뒤쯤이면 이 동물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멸종위기종 동식물 복원을 위한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201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. 이곳 대천리 255만 제곱미터, 77만 평 규모의 부지에 복원센터가 들어섭니다. 국비만 875억 원이 투입됩니다. 기존 우리 그 생물 다양성이 잘 보호가 돼 있고 이곳에다가 멸종 위기종을 복원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전체 우리나라가 국가 생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원센터는 종 복원과 증식을 위한 연구시설은 물론 방사장 등 자연 적응시설, 동물 방역소와 직원 숙소 등으로 크게 4동 모두 4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갑니다. 보건센터의 건립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그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국내 보건연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됐습니다. 그동안에는 대학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개인들이 멸종위기종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좀 더 종합적이고 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 멸종위기종 동식물은 246종, 정부는 보건센터가 건립되는 대로 복원이 시급한 사향노루 등 43종에 대해 종 복원과 증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